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468페이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부터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이 뭐야 하는 거, 성립.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법 총칙은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가 이거 한번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할 것이 뭐냐면 이제 계약에 성립했으니까 이제 계약의 효력. 성립했으니까 이제 효력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에 효력이 생겼는데 만약에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계약을 끝내는 방법. 계약을 뭐예요? 해제. 그 다음 뭐예요? 해지.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가. 그 다음 뭐죠?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제하고 뭐가 있다? 지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 성립에서 가장 포인트는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과 뭐가 있다? 승낙이 있습니다. 청약과 뭐가 있어서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겠죠. 자, 청약이 대화하자일 수도 있고 격시자일 수도 있고요. 대화하자, 격시자. 승낙도 대화하자, 격시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원칙이 무슨 주의죠?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도달. 요것만 뭐다? 발신주의. 그래서 여기 승격발. 나머지 건 대원칙이 무슨 주의?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승격발 취합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거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자, 이거는 갑의, 그래서 갑의 제주도에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별장이. 갑은 현재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저 별장을 사고 싶어 하는 을이 있습니다. 을도 역시 마찬가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을 사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현장 답사라겠죠. 현장을 뭐야? 답사하죠. 답사해서 판단에 섰습니다. 아,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7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계약은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성립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전날 밤 6월 30일 날 건물이 몽땅 탔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약은 체결했지만 계약 체결 전에 불났기 때문에 계약 기준 전에 불났으니까 이걸 이제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불능이요? 원시적 불능. 그래서 원시적 불능 같은 경우는 계약은 성립했지만 이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럼 계약은 뭐였지만 성립했지만 효력이 없다. 그러면 달라는 효력이 없으니까 갑의 채권, 을의 채무, 을의 채권, 갑의 채무. 채무는 없는 겁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효력은 없지만 뭔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을이 갑한테 뭔가 손해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보니까 거기 조문해 보시면은 535조의 1항에 목적이, 내용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 불능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불능. 535조의 그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발적 불능 얘기가 아니고 원시적 불능 얘기입니다. 또 이 원시적 불능도 팔레트도입니다.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이냐 아니면 일부 불능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도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는 거기 계약 개체상이라고 했습니다. 약할게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문제로 들어가고 만약에 객관적 원시적 일부일 때는 이건 나중에 수량부적 일부 멸실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지금은 일부 불능이 아니고 뭐다? 불능인데 전부 불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 아니고 원시적 불능이고 원시적 불능에서도 일부 불능이 아니고 뭐다? 전부 불능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아, 갑을 얘기입니다. 알았다. 그죠? 알았다. 그 다음에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자, 이것을 한자로 고치면 알았다가 아기가 되고요. 자,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다. 네, 유가시라 하겠습니다. 부주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 을이 믿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다. 믿었다는 한자로 믿을 신자입니다. 믿었다, 신.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 신뢰 이익 뭐요 배상을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현장 답사느라 하고 답사 비용 들었어요. 그다음에 은행 가서 융자 들어가 보니까 각종 뭐예요? 은행에서 융자 들어갈 때 융자 비용 있죠? 대출 비용 있죠? 자, 이런 비용들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그 배상액은, 자, 실내 이익 배상액은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유효함으로, 자, 계약은 무효이지만 유효, 만약에 유효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있죠? 그걸 이행이익이라 합니다. 유효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을 뭐 하지 못한다? 넘지 못한다 됐죠? 그러면 이행이익을 뭐로 한다? 한도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만약에 따진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실내이익하고 이행이익을 따졌어. 자, 이렇게 크면 작은 거, 실내이익. 이게 보통일 거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실내이익이 만약에 뭐를 넘으면, 뭐를 넘으면 이행이익을 만약에 넘게 되면 일단 작은 거,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아, 결국 비교해서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해서 작은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내익 배상이라는 것은 보통 믿었기 때문에 실내익이 이행익보다 적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내익이 만약에 이행을 넘으면 이행익을 한도라는 겁니다. 적은 것을 선택하는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런 비용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항의 전항 규정은 상대방의 그 분류를 뭐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을도 만약에 뭐 했다 똑같다면 을도 만약에 알았거나 또는 뭐요 알 수 있었다 이런 자라면 예, 요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결국 요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상을 요구하려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 이 사람 상대방보다 선의 또한 뭐다 네 무과실 이어야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조문상 들어가면 계약 체결상 과실은 계약은 뭐였지만 성립했고 그죠? 두 번째 유효가 아니고 뭐다? 무효. 그리고 갑은 악의 또는 유과실이고 상대방은 반드시 뭐다? 선의 또한 무과실입니다. 그리고 공격할 때 실내익과 이행익을 비교해서 적은 것을 공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이 뭐예요? 계약 체결상 무슨 책임? 과실 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러면 그 글자 보고 느끼세요. 자, 글자 가지고 연습해 볼까요? 계약. 제목에 사실은 답이 다 있는데 우리는 자꾸 뭐요? 외우느라고 진짜 헤맵니다. 특히 민법은 굉장히 논리적인 과목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요?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만 제대로 세우면 예,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암기한 것들은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안 보여요, 답이. 오직 뭐야? 이해된 것만 글자가 보이지. 그래서 민법보다 무조건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이제 암기하다가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보세요, 여기. 계약, 체결상, 과실. 그러면 이 과실이라는 것이 뭐예요? 과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까요? 이게 유과실이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지는 거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무과실이 되지 않을까요? 무과실? 그러면 무과실이라는 것은 보통 앞에 뭐가 붙어와요? 몰랐다. 선의. 또한. 무과실 붙는 거고 유과실은 보통 또는 들어가죠? 알았거나 뭐요? 악의 또는 유과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약은 뭐였다? 계약은 뭐였지만 성립했지만 계약은 뭐다? 무효. 그럼 여기 선의 또한 무과실은 악의 또는 유과실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 물어요? 내가 들어간 비용. 그래서 비교해봐요. 실내익하고 이행이 있으면은 실내익하고 실내익이 만약에 뭐를 초과하면 지금 걸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제목에다 놓고 이렇게 연습하면 이 내용이 풀릴 거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래서 밑에 요건 보시면은 기억에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다음 표에 되어 있네요.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밑에 일부 있죠, 일부. 여기 있죠, 일부. 일부일 때는 뭐다? 담보 책임.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담보 책임 기억하시고요. 우측 있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은 뭐 했고 성립했고 무효일 때 하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뭘 정리해야 될까? 이게 무슨 불능을 정리해야 될까? 후발적 불능을 정리해야 되겠죠. 자, 후에 불렀습니다. 후에 불렀습니다. 후에 불렀으면 누가 불렀을까? 누가 불렀을까? 뭐 따져봐요. 누가 불렀을 수도 있고 누가 불렀을 수도 있고, 매도인이 잘못해서 매도인이 불을 낼 수 있는, 불낼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가 불을 낼 수 있는 거고, 사는 사람이 불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 제3자가 뭐 불낼 수도 있겠지. 그럼 쓰는 여기 글자가 다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가서 공부해. 여기 가서 어디 가서 계약에 뭐야 효력하고 계약에 해제 들어가. 여기서 공부할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계약법은 불능 이야기를 잘 모여놓으시면, 이렇게 불능 얘기를 잘 정리하시면은 뭔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여기서 총칙에서는 이제 계약법 아주 뭐죠? 총칙에서 목적, 확가, 적타 있었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었죠. 거기 가능할 때 이게 나와요. 계약법 총칙에서는 계약은 뭐였지만 성립했지만 뭐다? 무효고. 후발적 불능 뭐다? 유효. 알겠습니까? 원심 불능 뭐다? 무효. 요 차이 났습니다. 요거. 그죠? 원심 불능 뭐다? 무효. 무효. 후발적 불능 뭐다? 계약은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불낸 원인 따라서 공부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계약의 효력에서. 자, 그럼 이제 우리 넘겨봅시다. 이제 470페이지에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효력, 아, 거기 470페이지 보세요. 메뉴 3번. 제목이 뭐죠? 계약 교섭 부당 파기. 계약 교섭 결렬됐습니다. 자, 계약 교섭 부당 파기. 계약이 성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립조차도 안 했죠? 그럼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쓰면 안 돼요. 계약 체결상 과실이려면 계약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립을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교섭 부당 파기일 때는 계약을 교섭하다가 부당 파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단어 쓰면 안 된다. 계약 체결상 과실 이 절대 쓰면 안 돼요. 다른 용어를 써야 돼요. 아셨어요? 이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문제로 해결한다. 무슨 얘기요? 계약 교섭 부당 파기할 때는 무슨 문제를 쓰지 않고요.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단어를 쓰면 안 되고, 네, 계약 체결상 뭐다? 과실. 이 책임 문제를 논의하면 안 되고, 이때는 이제 말문이 막히면 들어간 단어가 이거예요. 말문 막혔을 때 무슨 행위? 불법 행위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떤 제목을 잘 선택할 꼭 고민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우리나라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 우측에 이제 계약의 효력 들어갑니다. 여기 계약의 효력. 효력. 네, 그래서 주로 쌍무 계약 가지고 놉니다. 뭐 가지고요? 쌍무 계약 놉니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그래서 계약 효력에서는 같이 동시 이행합시다라는 무슨 문제하고, 동시 이행하고, 그 다음 뭐죠? 위험 부담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동시인 건 뭐다? 위험 부담. 네. 그러면 쌍무 계약에서 거기 보시면은 470페이지 가시면은 2번. 동시행에 무슨 권? 항변권 있어요. 그러면 먼저 여기 스토리를 먼저 해봅시다. 스토리가 뭐냐면, 자, 가방으로 매매를 했다. 가방으로 약정에서 계약이 뭐 했고? 성립했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했고요. 그럼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갑은 채권. 무슨 채권? 대금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네, 재산권, 채권적 효력이 생기죠. 갑의 채권은 을한테는 이게 채무로 들어갑니다. 누구한테는? 을한테는. 또 을의 채권은 갑에 뭐로 된다? 채무가 된다는 얘기. 그러면 매수인이 매수인의 채무 이행은 어떻습니까? 채무 이행할 때 순서가 뭐 줘야 되고요? 정도금 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뭐 줘야 돼요? 계속 돈 줘야 돼요. 그죠? 마지막 받을 때 뭐 받죠? 각종 갑으로부터 등기 서류를 뭐 받아요? 교부 받거든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는 단계에서 중도금 줄 때는 을은 변제기다, 변제기가 아니다. 중도금 줄 변제기가 도래했죠. 그러면 이쪽에 중도금 줄 때 갑은 변제기가 아니네요. 그죠? 변제기 아니죠? 이때는 동생 관계란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요때 잔금 줄 때는 이쪽은 뭐가 되고, 잔금 주는 변제기가 도래했고 이쪽은 등기 서류 주는 뭐가 도래했다?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 얘기예요. 요때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에. 예. 이때 동시 이행이다 그래요. 당신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 그러면 서로 뭐가 있다는 걸까? 이쪽도 무슨 권이 있고요. 나도 항변할 권리가 있고 이쪽도 무슨 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줄 때까지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항변권. 항변권이 있으면 그 자체 주장하지 않아도 무슨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행, 지체 뭐한다? 책임 뭐한다? 면제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다? 항변권이 있으면 그 항변권을 뭐하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뭐다? 이행지체의 책임 면제받는 게 이 가장 키워드야. 무슨 책임이에요, 여기요?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습니다. 그럼 거꾸로 중도금 줄 때는 을은 변제기고 이쪽은 변제기 아니죠? 그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동생 관계 아니잖아요. 이때 변제기 된 사람 우리가 뭐라 한다? 변제기 된 사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표현하죠. 선이행을 약속한 선이행 의무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상대방이 있는 이 변제기 없는 사람은 나중에 주는 거니까 무슨 의무자다? 무슨 의무자다? 후이행 의무자. 명칭을 골라내야 되겠죠? 그럼 서로 변제기가 아닐 때, 얘만 변제기일 때 이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이행을 항변할 권리가 없죠? 따라서 뭐 없는 사람이?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요? 이행 뭐다? 지체 뭐다? 책임을 진다, 그 얘기예요. 지체 책임 빠지면 이게 붙어서 이것 때문에 뭐가 붙는다? 지체가 아니면 책임을 면제받으면 무슨 이자 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따지는 거죠. 인간관계는 복잡해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죠. 서로 뭐야, 서로 손해 안 보려고 뭐야? 맨날 싸워요. 네, 여러분들 맨날 집에서 만약에 둘이 싸우면 왜 싸울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이 뭐야?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렇게 하냐? 내 기준에 봐서 뭐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 그럼 사람 성격이 같아요, 달라 전부 다? 달라요. 이래서 어떤 사람은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딱 눈에 정리가 안 됐으면 뭐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딱 칼처럼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깔끔한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대로 뭐야? 그건 냅둬. 그럼 어떤 사람은 치우는 걸 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아, 왜 지저분한 사람이냐? 아주 깔끔하게 살게 살 거고. 어른 뭐야? 아, 그 대충 살아. 뭐 이렇게 깔끔하게 살려고 그래.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그래도 말씀 끝나는 거지. 실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돈 걸리면은 절대 안 집니다. 그래서 동시항변권, 그래서 좋은 볼게요. 기본입니다.
536조 동시 이행 항변권 딱 보는 순간보다 아 너도 변제기 나도 변제기예요. 자, 이랑 무슨 계약이 있습니까? 아, 그럼 편무 계약에서는 동시 항변권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쌍무 계약, 편무 계약이 아니고 쌍무 계약. 일방은 상대방 채무 이행을 뭐 할 때까지,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노죠. 항변권이 뭐냐면요, 청구권 노. 항변 뜻이 뭐냐면 청구권 노, 거절하는 권리가 항변권이에요. 그러면 이 노는 영원히 노는 아니죠. 잠시 노하는 거죠. 네가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영구적 거절이 아니고 뭐다? 일시적 거절. 자, 그러면 1항의 첫 번째 문장은 너도 변제기고 나도 변제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상대방 채무가 뭐 있지 아니한테? 그게 뭘까? 상대방이 변제기 아니에요. 그럼 한쪽은 변제기죠. 말 못, 선이행 의무자라는 얘기예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한테? 그럼 나는 변제기죠. 그럼 뭐죠? 선이행 의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잔금 주고 등기 서류 줄 때를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중도금 줄 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항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저랑 뭐와 같다? 법문과 같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네, 원래 선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네. 없는데 예외적으로. 선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권이 있다고요? 어느 때 있을까요? 어느 때? 뭐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해서요. 갑이 소유권을 이쪽에다 먼저 뭐 해주고 이전해주고, 을은 나중에 뭐 주기로, 중도금 잔금 이렇게 약속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소유권 넘겨주려 약속하는 갑은 뭐예요? 선이행의무자죠. 을은 후이행의무자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려고 약속했는데 요 중간에서 을이 파산했대요. 뭐 했다고요? 그럼 파산한 사람이 나중에 이거 중도금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뭐하다고요? 불안하니까 뭐야? 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6조 2항을 뭐라 한다? 불안의 항변권. 내가 먼저 이행을 약속했지만 저쪽에 뭔가 불안한 사유가 발생하면 노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원칙은 항변권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항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 한다? 불안의 무슨 권? 항변권이다 한다. 무슨 권?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자, 조문 그대로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측 가셔가지고, 자, 473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 2번입니다. 상대방 채무가, 우측 페이지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원칙, 상대방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자,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노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이행 의무자가 항변권 갖는 경우가,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A, 선이행 의무자 뭐 하는 도중? 이행 지시 중 상대방 채무가 뭐 한 경우? 변제기 도래한 경우.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B, 무슨 권? 불안의 무슨 권? 항변권인데, 네, 먼저 불안의 항변권부터 한 거죠 지금. 네. 선이행을 약속했지만 불안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권리가 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앞에 판례죠. 네. 맨 위에 겁니다. 맨 위에 판례 있죠. 네.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자, 그 관련 판례는 모두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어디까지?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현재까지 왔을 때 현재까지 결국 매수는 뭐도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잔금도 안 주고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잔금 줄 때 뭐하고 뭐가 바꿔야 되는 거죠? 잔금 줄 때 등기 서류 교부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등기 서류를 안 주니까 얘도 잔금 안 주니까 나도 이거 안 주겠다는 얘기죠. 안 주면 나도 안 줘. 안 주면 나도 안 줘. 안 주면 나도 안 줘.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매도인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잔금 안 준 건 서로서로 무슨 관계니까? 서로서로 무슨 관계니까? 동시행 관계이니까. 그죠? 잔금 안 준 건 이행지체다, 지체가 아니다? 이행체가 아니죠. 그럼 이행체가 아니면 뭐가 안 붙어요? 지연이자가 안 붙겠죠? 그죠? 자, 이때 갑이 저 매수인한테 이렇게 합니다. 좋다. 네가 잔금 안 준 건 무슨 관계니까? 동생 관계니까 지연이자 붙을 이유는 없지만 너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뭘 안 준 거는? 중도금 안 주니까 뭐야? 갑 입장에서는 뭡니까? 갑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무슨 짓이다? 이행 지체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매수인은 한번 찔러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지체고? 아니 여기까지가 뭐고? 중도금 안 준 게 이행 지체고, 에? 요건 뭐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이게 매수인한테는 어느 게 유리한 거예요? 매수는 여기까지만 보고 지체고, 요건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요? 제가 이제 항상 지가 뭐야? 항상 지가 유리한 거야. 사람 그런 거야, 원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사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갑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다 지체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어디 가서? 야, 판사한테 가보자. 판사한테 판사가 뭐라고 그럴까? 판사가 뭐라고 그럴까? 판사가 을이 예뻐 보일까? 갑이 예뻐 보일까? 네? 갑이 예뻐 보이면 다 지체라고 할 것이고 얘가 예뻐 보이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판례는 을이 예쁜 거예요. 을이 예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주지 않다가 중도금 주지 않다가 무슨 길이 도래하면 잔금 길이 도래하면 잔금하고 등기 서류가 무슨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동시행 관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기준 잡아서 잔금 기준 잡아서 이전 못 준 중도금은 뭐지만 이행 지체가 되지만 잔금 기준 이후 못 준 중도금 뭐가 아니다? 지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이 갑이 이자 놀이를 만약에 하고 싶었으면 무슨 놀이요? 지연 이자 놀이를 하고 싶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자 놀이 하고 싶었으면 아니 등기 서류를 저게 줘버리는 거야. 등기 서류를 뭐 해서 제공해서 얘가 뭐 안 주면 잔금 안 주면 지체야. 서로 변제기 있을 때는 내 것을 뭐 해서 내 것을 던져서 지체에 빠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쪽이 만약에 이자 놀이 하고 싶었으면 등기 서류를 뭐 해서 제공해서 잔금 못 준 걸 지체로 빠뜨렸으면 지체였을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머리를 좀 굴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기서를 뭐 해서? 제공해서 잔금 못 준 것도 지체, 다 지체에 빠뜨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항변권 주장하는 것이 항상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판례를 꼭 좀 이해했어야 돼요. 매수인이 선 이행하여 중도금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금자 하나 있죠? 및 더하기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 당연하죠? 지체니까 중도금 안 주는 게 지체니까 당연히 뭐요? 지연 이자가 붙겠죠. 다음 잔대금 금이 몇 개예요? 세 개요. 세 개네요. 잔금 위에 중도금 있고 중도금 위에 지연 손해금 금금 세 개하고
매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특별한 사정하면 무슨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요 판례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익혀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에 니은 체킹하세요. 수령, 지체자, 동시항변권. 쌍무 계약의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더라도, 자, 가로묶을 말 있네요.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키워드예요.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가지는 항변권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잔금 주러 왔습니다. 잔금을 안 받죠? 그게 뭐죠? 수령 지체예요. 잔금 주러 갔는데 안 받아요? 그 채권자 수령 지체예요. 그럼 안 받으니까 돈 다시 갖고 왔겠죠? 그럼 다음번에 가서 뭐 주지 않고? 잔금을 주지 않고 등기 서류 내놓으라 그러면 저 측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뭐 줘야지? 잔금 줘야지 줄 거 아니야?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현실 제공해서 한번 현실 제공 저쪽이 뭐야? 수령 지체에 빠졌죠? 다음에 가서 뭐 주지 않고? 잔금 주지 않고 달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항변하겠죠? 그러니까 한번 현실 제공해서 저쪽은 뭐에 빠졌다 할지라도 수령 지체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행 제공이 뭐가 되지 않으면 계속되지 아니하면 상대방 변권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판례 꼭 좀 기억하세요. 다음 동시항변권 효력입니다. 이행 거절 건능 기억. 연기적 무슨 권? 네. 영원히 노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일시적 연기적 노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원형과 상한 급부 판결. 자,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뭐 제기했을 때? 소를 제기했을 때 항변권 있는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변권은 뭐 해야 돼요? 법원에서는 주장해야 돼요. 항변권은 뭐 해야지 주장하면? 그죠? 그러면 소송 제기한 사람은 뭐예요? 패. 예? 이쪽은 뭐다? 승이야. 원래가. 그래서 이쪽에다 뭐야? 패소, 승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사는 이런 판결을 안 해주고 이런 판결을 안 해주고 둘을 불러서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예? 너는 뭐하고 네 것을 뭐하고 이행하고 너도 뭐야 네 것을 뭐야 이행하라 그죠? 네. 서로 뭐하라 이행 뭐죠? 상환 급부 판결을 해줘요. 무슨 판결이요?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서로 네 자신의 것을 뭐하라 이행 상환 급부 판결을 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갑을 전부 뭐로 하지 않고 패소로 하지 않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예요. 결국 뭐다? 상환 급부 판결 낸다는 겁니다. 유치권하고 똑같죠? 아니 소유자가 법원에 소재기했어요. 자기 거 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이 뭐야? 아니 제가 돈을 줘야 줄 거 아닙니까? 라고 무슨 권 행사하게 되면 유치권 행사하게 되면 원래 저기 전부 패소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불러가지고 이유가 있으니까 너는 채무를 뭐하고 변제하고 너는 물건을 줘라 상환 서로 뭐하라 사이좋게 상환하라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고 전부 패소가 아닙니다. 원고 일부 승소 또는 뭐다 상환 급부 판결. 자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뭐다 상환 급부 판결 낸다는 것.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 가서 하는 얘기예요? 법원에서 뭐 할 때는? 법원에서는 주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법원에서는 항변권을 주장을 해야지 판단해 준다는 얘기예요. 주장 안 하면 집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당연효 있죠? 자, 2번에 기억 있죠? 기억, 니은이 바로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뭐, 여기, 뭐? 아까 어디 있더라? 도망갔나? 아. 아까 쓰듯이 여기 있었죠 이거 뭐 무슨 권 있으면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이행 지체 뭐한다 책임 면제받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야. 항변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채체만으로
이행시 책임 면제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76페이지 보시면 다시 핵심 체크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법상 효과에서 이행시 책임 면제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470페이지 가시면 판례가 부정하고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판례가 뭐하고 있는 경우? 부정하고 있는 경우. 그걸 좀 잘 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자,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 대차를 했습니다. 소비 대차하면서 채무자가 차용증을 써서, 갑한테 교부합니다. 자, 10억 돈을 빌렸는데 돈 갚을 날짜에 채무자가 갑한테 너 차용증 갖고 와라. 네? 난 뭐 줄 테니까? 돈 10억 줄 테니까. 차용증하고 10억은 뭐다? 동생 관계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을이. 근데 집에 가서 아무리 차용증을 찾아도 뭐야? 차용증을 암시해도 없어. 없어. 그럼 을의 주장에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뭐 갖고 올 때까지? 차용증 갖고 올 돈을 못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차용증 없어. 그럼 갑이 법원에 소송되니까 판사가 뭐라 그럴까? 이 차용증하고 뭐는? 10억 변제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이건. 이건 동생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관계 아니다? 차용증 못하시면 돈 못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차용증, 이게 바로 채권 증서예요. 뭐다? 채권 증서. 변제와 채권 증서는 무슨 관계가 아니다?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에요. 단, 이거는 동생 관계야. 뭐하고? 돈 갖고 영수증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 3번에 9번 있죠? 3번에 9번 있죠? 변제와 무슨 교부? 그 영수증 교부하고 그 밑에 변제와 채권증서 반응 있죠? 그 서로 반대 표시하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랍니까? 변제와 채권증서, 차용증 교부는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동생 관계가 아니고 다만 돈을 갚았으면 뭐는 써줘야 되지 않느냐? 영수증 써주면 되는 거니까 꼭 차용증 안 봐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 어디에 자꾸 또 뭐하죠? 어디에 또 매달려요? 채무자는 또 여기 또 매여가지고 사람 자기 항상 옳다고 그랬죠? 차용증 뭐 할 때까지 안 갖고 돈 못 주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니까 판사 가서 뭐라 그래요?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고 단지 뭐는 써주라. 그럼 된 거 아니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근저당권 실현 경매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그러면 거기 채권자가 낙찰자에 대한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채무와 낙찰자가 채무자에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문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니다.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걸까요? 네, 여기 보세요.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을 채무자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었다? 경매에 집어넣었다, 그 얘기죠? 그럼 채권자는 뭐가 되고요, 이건? 저, 당, 권자가 되고요. 이쪽은 저, 당, 권, 무슨 자다? 설정자가 되겠죠.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다 뭐했다? 완납하고 등기까지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채권자는 여기 와서 뭐 받고? 네? 여기서 뭐 받고? 360조 뭐야? 배당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매 절차 자체가 뭐라고요? 이게 무효야, 무효. 이게 무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원위치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락인은 여기 뭐 해놨고? 등기 해놨잖아요. 그러면 경락인은 등기 말소를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등기 말소는? 경락인의 등기 말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채무자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 배당 받아간 누구는?
이 돈 도로 배당 받아간 채권자는 도로 뱉어내야 될 거 아니요? 네. 누구한테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남 뱉어내는 거 아니요? 네. 상대방 서로 같아 달라? 달라요. 서로 다르니까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 관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근저당권 실현 경매가 무효가 됐죠. 네. 채권자가 낙찰자 경락인한테 뭐 해야 돼요?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채무와 그 다음에 낙찰자가 누구? 채무자한테는 등기 말소문은 상대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관계 아니다? 관계가. 동생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3번 주임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키워드죠. 임차권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 의무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생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무슨 법상, 주임법상 또는 상가 임대 똑같습니다. 뭐가 끝났다? 기간이 만료가 됐다. 뭐가 됐다? 기간이 만료. 두 번째, 주인께서 뭘 주잖아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좀 여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이거 안 바꿔도 이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유가 있어서 예? 그냥 이사를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사했다는 얘기는 뭘 상실했다는 얘기일까요? 네? 점유를 뭐 했어요?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실하는 순간 갖고 있었던 대항력도 사라지고 또 확정일자 무슨 면제도 입장권도 뭐야? 사라져. 다 아무것도 효력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기 전에 무슨 등 명령이 있습니까? 임차권 뭐다? 등기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 이런 사실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가지고 등기에다가 뭐 하게 되면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등기를 기재하는 게 여기 모두 들어가 있고요. 대항력 친 날짜하고 플러스 뭐다? 확정일자 이런 게 다 기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게 되면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가게 되면 이 대항력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를 가는 순간 이 주인은 이사를 가는 순간 주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라고요. 뭐라고요? 이행지체. 이행지체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사 간 다음에 을이 갑한테 뭐 내놓으셔? 빨리 보증금 내놓으셔.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한테 줄 뭐하고? 보증금하고 네가 임차권 등기 뭐야? 말소는 무슨 관계다? 갑은 무슨 관계다 얘기할까요? 동시 이행이라고 주장할 거 아니야? 항상 자기가 옳은 거야, 항상 사람들은. 그럼 을은 대받아쳐야 되죠? 미쳤나? 내가 너 뭐 하는 순간부터? 이사 가는 순간부터 당신은 뭐한다? 이행? 지체고 이건 내가 왜 했겠습니까? 내가 임차권 등기 왜 한 거예요? 나도 살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뭐야? 너는 지체니까 이 두 가지 무슨 관계 아니다? 네가 제때 보증금 줬으면 내가 이런 거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무슨 관계 아니다? 동생각 아니죠? 그럼 보증금 반환이 뭐고 이거는? 변제기고 등기 말소는 변제기가 아니죠? 그럼 이 사람 무슨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 이행 의무자란 말이에요. 선 이행 의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뭐 하지 않으면? 이행 지체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기억하세요. 동시항변권 반드시 나온다. 됐습니까? 네. 거기까지고요. 잠시 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